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키시고요 그리고 기어 넣으시고 왼쪽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입구 나가기 전에 깜빡이 껐다가 2초 뒤에 다시 킵니다.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1차로로 진행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신호 걸렸으니까 앞에 정지하고요. 자, C코스는요. 네. 지금처럼 면허시험장에서 나와서 기역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수원CC에서 유턴 기역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그 다음에 시험장 사거리에서 유턴 다시 신갈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구갈지구에서 유턴 신갈역 사거리 좌회전 그리고 시험장 들어오는 코스입니다. 유턴만 3번 하는 코스입니다. 자, 뭐 진로 변경은 없고요. 쭉 기역역 사거리까지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네. 신호 대기 시에 꼭 중립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자, 전방에 멀리 보시면 화살표 직진하셔서 보이죠? 네, 진로 변경 없이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앞차의 앞바퀴가 살짝 보이게 쓰시고요. 이때 1m 간격 안 나오면 감점되니까 1m 간격 꼭 유지하시고요. 자, 아직 기어 넣지 마시고 초록불 들어왔지만 아직 기어 안 넣습니다. 앞차 브레이크 등 꺼지는 거 보고 기어 넣으십시오. 이제 기어 넣으시고 출발. 자, 기역역 사거리도 1차로에서 좌회전할 거니까 쭉 가다가 미리 진로 변경 신호 주시고 하도록 할게요. 전방 신호등 잘 체크하시고 자, 내리막 제동 미리 해주시고 자, 10초 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안 넣으셔도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하시죠? 3초인데 중립 넣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넣었다고 해서 감점 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앞에 브레이크 등 주의하면서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니까 신호도 잘 체크하시고요. 교통 흐름을 체크합니다. 교통 흐름을.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앞에 좌회전 들어왔고요. 여기 신호등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 킬 겁니다. 미리. 네. 자, 신호등 꼬리물기 조심. 님 기어 놓고 출발.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 자, 신호 바뀌었고요.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 켜고 좌우 확인 출발
차선 안 보이면 천천히 돌리시고. 수원 컨트리 클럽 앞에서 유턴. 자, 멘트 듣고 좌측 앞에 키시고 약 150m 앞 자, 유턴입니다. 발 속도 줄이면서 왼쪽 안전 확인. 네. 자, 좌회전 들어왔네요.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자, 여기서 유턴은 4차로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핸들 다 돌리지 마시고 약간 덜 돌리십시오. 이렇게 4차로. 만약에 3차로 들어갔다가 4차로 들어가면 감점 먹어요. 그럼 3차로 들어갔을 때 깜빡이 켜고 30m 가서 들어오셔야 돼요. 한 번에 4차로 들어오면 감점 안 먹습니다. 저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야 돼요. 뭔가 버벅대면 감점 먹습니다. 감점 안 먹으시려면 버벅대서 감점 먹을 것 같으면 3차로 들어가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30m 가서 진로변경 하시면 됩니다. 자, 멘트 듣고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차량 신호가 초록불. 그러면 요 앞에서는 정지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우측 돌다가 신호등 초록불 있네요. 네, 사람 건너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정지. 건너고 있죠? 요때 가면 실격 되겠죠? 당연히 앞에 정지. 자, 10초 걸릴 것 같으니까 중립.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른쪽 뛰어오는 사람 있죠? 네, 다 건너야 돼요. 이제 다 건너 확인하고 기어 넣고 출발. 자, 여기 도로가 짧으니까 30m 못 가니까 그냥 요 앞에서 정지하고 신호 바뀌고 출발하면서 진로 변경 시도할게요. 네. 시험장 사거리에서 유턴할 거니까 기흥구청 사거리 지나면 또 왼쪽으로 한 차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오실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십시오. 가끔 슬리퍼 신고 오시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좋은 점수 못 받아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감독관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래, 껌 씻지 마시고. 시험은 시험이에요. 아셨죠? 깜빡이 켜고. 자, 점선 30m 왼쪽 차 있으면 앞에 보고 다시 보고. 자, 이제 차가 들어오죠? 그럼 가지 마세요. 무리하게 계속 깜빡이 켜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다시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이제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다 들어왔으면 끄고 다시 킵니다. 왼쪽 보고 없죠? 30초 물이 왔으면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여기서 지속도 나올 확률이 큽니다. 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나오면 40km 유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신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가십시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주고 다시 엑셀. 신호가 바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저 앞에서 유턴해야 되겠죠.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약 150m 시험장 입구가 공사하네요. 자, 왼쪽 안전 확인.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여기는 좌회전 시도는 보행 신호 시. 보행 신호가 잘 안 보이면 예,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셔도 되고요. 또 감독관님이 보시고 확인하고 에, 하세요 하면 해도 됩니다. 지금 보행 신호가 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에, 끊겼습니다. 아니면 저쪽 왼쪽 지금 차들 서 있거든요. 그 차들이 직진 갈 때, 그때 출발할 때 거의 보행 신호 같이 들어오니까 그때 유턴할 때 오른쪽 안전지대 오른쪽 앞바퀴가 밟으면 실격되니까 안 밟게 충분히 앞에 공간 확보하시고요. 자, 들어왔죠? 기어 넣고 핸들은 다 돌리고 아직 가지 말고요. 10초고, 자, 떼고, 이제 출발. 자, 오른쪽 끝차로.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신갈역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 자, 오른쪽 안전 확인. 네,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 켜야죠. 껐다 킵니다. 자, 신호등이 바뀔 수도 있어요. 빨간불로 바뀌면 정지했다가 하셔야 돼요. 자, 초록불 진행. 오른쪽 돌고 건드리는 사람 없죠? 그럼 정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천천히 우회전.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빨리 끄지 마시고요. 껐다가 다시 켜고. 약 150m 앞. 구간 지도자 유턴. 손 미리 내려가지 말고요. 완전히 정지하고 내려가십시오. 내려가고 중립. 자, 당기고 싶을 때는 기어놓고 브레이크만 떼십시오. 이렇게 엑셀로 안 갑니다. 중립. 자, 기어놓고 떼고. 자, 왼쪽 안전 확인. 자,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중립. 유턴할 때 우회전 나오는 차 조심하시고요. 좌회전 시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 적신호가 되면 혹시라도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좌회전이네요. 귀에 넣고 다 돌리고 우측 포켓 차로로 진입.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차가 오면 못 들어가면 멈추됩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왼쪽 보고 차 있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먼저 들어가면 좌회전입니다. 껐다 다시 켜고. 그래서 신호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주의하면서 갑니다. 좌회전입니다. 여기 유턴하고 나면 여기 좌회전 신호 짧아요.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 체계 체크하시고. 자, 아까 공사하고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는지. 우선 2차로 들어가서 전방 멀리 보고 공사하고 있으면 왼쪽으로 진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감독관님이 지시 없으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자, 2차로로 들어옵니다. 전방에 공사하는 거 보이죠? 이때 옮겨야 될지 모르지 판단이 안 되시면 감독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감독관이 옮기라 그러면 옮기셔도 되고 본인이 알아서 옮기셔도 되고. 어쨌든 옮겨야 됩니다. 자, 밝히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오른쪽이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여기 직진차로 원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공사하고 있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방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우측 깜빡이 켜고 그냥 진로 변경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깜빡이 미리 켜시고. 그러면 들어가면 끝나겠죠. 예. 자,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시험장. 예. 예, 시험 보는 코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들어가서. 자, 이제 종료 멘트 나오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앞에 정지. 예. 피르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험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